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오늘 제목은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될까 겁이 나요. 모든 관계가 오래 가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관계는 짧은 게 좋고, 어떤 관계는 오래 가야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분류는 짧을수록 좋고, 결혼은 길어야 좋겠지요. 길어야 좋은 관계가 자꾸 짧아지거나, 짧아야 좋은 관계가 자꾸 길어지면 개선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무조건 오래 간다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오고 가야지 너무 꽉 묶여 있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늙어서 외로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1년은 견뎌라.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직장에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아 스트레스가 큽니다. 인도에 제가 지원하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한국에서 봉사자가 처음 파견되면 말이 많아요. 인도 전체 사회를 고쳐주려는 양, 게으르다, 비효율적이다, 등등 온갖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인도의 무더운 여름을 한번 지나보면 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지, 왜 움직임이 느린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일하려거든 1년은 그저 묵묵히 견뎌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은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1년 뒤 마음이 좀 차분한 상태에서 봐도 회사를 위해 개선하면 좋겠다 싶을 때 문제 제기를 해 보세요. 부정 위에 비판 의식을 가지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만 긍정 위에 비판 의식을 가지면 개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공부를 잘 하고 싶어요. 공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야 물리가 터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일 한다고 해놓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 한다고 해놓고 모레도 안 하는 공부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박사학위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런 공부는 억지로 했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고 결국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고 학위가 없더라도 정말 자기 필요에 따라 공부하면 실효성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강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남들 잘 때도 공부하고 옆에서 누가 말리면 숨어서라도 공부해야 집중력이 높고 학습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공부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몇 년을 해도 잘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돌아왔어도 사랑하던 사람이 찾아오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나가듯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